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데려온 다육이들이 많은데 분갈이를 많이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오팔리나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오팔리나 참 예쁘죠? 좀 물이 좀 들들었기는 해도 굉장히 크게 튼튼하게 참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 화분을 하나 마련했답니다. 망사까지 망사를 일단 깔아주고요. 분갈이할 때 자세히 보이라고 카메라를 좀 움직였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망사를 깔아주고 굵은 마사토를 깔아줘야 되겠죠? 4분의 1 정도만 깔아줍니다.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깔아주는데 물 배수층을 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는 깔아주지 않아도 돼요. 한 4분의 1 정도? 네. 이렇게 깔아주고 오팔리나 포트에서 흙을 꺼내줘야 되겠죠? 흙을 꺼내줄 때는 요 뿌리나 오팔리나 식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포트를 눌러주면서 살살살 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이제 좀 말랑말랑 해가지고 밑에 잎이 말랑말랑해져서 물 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분갈이 할 때가 돼서 분갈이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젖은 흙을 모두 잘 털어내 줍니다. 밑에 뿌리를 좀 정리를 해줍니다. 네, 흙이 좀 많이 젖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떼어주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떼어주고, 밑에 흙은 다 털어줘요. 오팔리나 뿌리를 다 정리를 해준 다음, 이제 지금부터 요 배수층을 깔은 요 화분에다 심어줄게요. 네, 흙을 여기다 넣습니다. 제가 지금 조그만 모종삽이 어디로 사라져서 지금 좀큰 모종삽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키만큼 담아준 다음 자리를 마련해준 다음 하나 먼저 심어요. 큰 거부터. 큰 거부터 하나 심고 조그만 흙은 이렇게 숟갈로 넣어줘요. 숟갈로 넣어준 다음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자리에도 흙을 좀 넣어줍니다. 화분이 큰데도 이게 두 개, 오팔리나가 두 개가 커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좀 떨어져서 심어줘요. 이게 조금 요 꽃잎이 보이려면 오팔리나 위치를 조금 옮겨줄게요. 요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겠습니다. 빈 곳이 없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네, 예쁘게 자리 잡았죠? 핀셋으로 콕콕 눌러줍니다. 빈 곳이 없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사토를 위에 채워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물줄때 흙이 튀지 않거나 모양새를 좋기 위해서 마사토를 깔아주는 건데, 요 위에 마사토를 깔아주는 거는 소림 마사토를 깔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 큰 마사토를 깔아주는 경우는 이 식물이 다육이가 다칠 수가 있다고 해요. 소림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소림 마사토. 처음에는 잘 몰라서 뭐 있는 걸로 집에서 있는 마사토로 깔아줬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돌로 깔아준 경우도 있는데 색깔돌은 이쁘기는 하지만 좀 다육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뭐 숨도 못쉴수 있고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끔 뭐 색깔들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쓰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다육이한테는 많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색깔돌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는 완성이 됐고요.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팔리나를 예쁘게 분갈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갈이 했지만 앞으로 또 분갈이 해줄 게 많아요. 저번에 이제 이벤트 하면서 제거 들고 아메치수 하나 데려왔고 또 하나 제 걸로 데려왔거든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저번에 쿠팡에서 780원에 산 다육이들 요거를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많이 해줄 예정입니다. 동형 다육이와 하형 다육이, 춘추형 다육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육이의 그 종류는 동형과 하형과 그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제는 그거는 동형은 겨울에 많이 자라는 거, 하형은 여름에 많이 자라는 거를 말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춘추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내에서나 아니면 하우스에서 이렇게 온도에 맞게끔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온도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키우는 거는 춘추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는 대부분이 춘추형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오팔리나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팔리나는 그랍토페 탈룸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인 그랍토베리아 속 다육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오팔리나는 거의 이제 하형 식물에 속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키우는 게 10도에서 22도 사이에 키우기 때문에 동형, 하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거의 춘추형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춘추형 식물이니까 햇볕을 좋아하고 물은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겨울이라 할지라도 베란다 쪽에 햇볕에다 많이 놔두고 또 겨울에는 물을 거의 주면 안 돼요. 잎이 쭈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잎이 통통한 게 물렁물렁해졌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겨울이라 해도 이제 베란다에서 추위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따스한 방이나 이런 데 들이시면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 추위를 웬만큼 겪을 수 있도록 10도 이하만 안 두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봄에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이 오팔리나도 그렇게 겨울을 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팔리나 분갈이를 하고 오팔리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